그래서 9일 현일구 4단원입니다. 그래서 after meeting them, meeting the family, 됐습니까? 그 이사 오게 된 가족이죠. I felt even more determined. 훨씬 더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 Okay. Be determined to do 알아들었고 to build them a beautiful home.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기로.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부터 이어서 가는데요. 뭐 첫 문장 대충 보니까 뭐 there were clear skies and temperature were over 30 degrees Celsius 라고 읽어야 돼요. 자, 요거 뭐 요거를 요 점 찍은 거를 단어로 하면 degree라 하죠. 뭐 여기에 30가 있으니까 복수형 degrees 이렇게 하고요. That first week. 자, 뭐 여기서는 뭐 이제 일을 할 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뭐 요거 that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 that은 뭐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난 대시입니다. 지시사고요. 지시 형용사죠. 뭐 겉 만드는 대시니 그럼 뭐 접속사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주 뭐 that book 할 때 대시예요. 이 대시는. 그리고 뭐 this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없고요. 생략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일할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뭐 날씨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 날씨 맑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온도가 30도 정도면 뭐 여름 날씨죠. 더웠다는 얘기죠. 첫 번째 주에는 날씨가 아주 맑았고 기온은 30도 정도 오버를 하니까 뭐 넘어간 거죠. 30도 이상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emperature 라는 단어 모른다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있었다, 넘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이 과거에 존재했었다라는 표현, 과거에 맑, 뭐 영어스럽게 하니까 뭐 맑은 하늘이 있었고 30도 이상의 기온이 있었다. 뭐 그 첫 주에는 해서 that first week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der the burning sun we carried bricks mixed concrete and the calls for pipes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을 짓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30도 넘는 기온이니까 뭐 burning sun 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we carried 뭐 동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동사 전부 과거 시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we가 생략이고요. we carried, we mixed, and we dug. 옮겼고 섞었고 팠다 이런 거죠. 동사의 형태가 전부 두 번째 형태인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ig, dug 같은 경우는 원형이 dig이죠. dig. dig의 3단변신 dig, dug, dug입니다. 파다란 동사죠. dig, dug, dug.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옮겼는데 옮기는 건 벽돌을 옮겨야 되겠죠. we carried bricks, mixed concrete. 콘크리트를 섞었고 콘크리트는 뭐 시멘트랑 자갈이랑 모래랑 뭐 물이랑 이런 거 섞어야 되고 and the calls for pipes.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관이죠. 상하수 배관을 묻기 위한 구멍을 팠다. 뭐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얘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번드 ing형 올 수밖에 없겠죠. 타다,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뭐 under the burning sun we carried bricks mixed concrete and the dog holes for pipes 뭐 이런 것들 이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 we had to slowly take part the family's hut to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for the new house. 오케이, 뭐 눈에 띄는 건 이런 게 보이고요. 오케이, 뭐 어휘 보이고요. 투부정사 보이고요. 뭐 어휘 보이고요. 이 정도입니다. 자, had to는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과거에 했었다 할 때 have to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서서히 부서야만 했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우리가 천천히 take apart, take apart는 어휘적으로 뭐하다, 분해하다, 분리시키다, take apart, 분해하다, 분리시키다. 우리가 그 다음에 뭐 slowly라는 어찌씨가 slowly가 take apart를 꾸며주려면 동사 꾸며주려면 형용사 형태인 slow가 아니고 부사 형태인 slowly.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의 오두막집을 원룸짜리 위에 지붕막 세고 이런거 집 있었죠.
서서히 분해해야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법이죠. 왜 서서히 분해해야만 했었니? To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for the new hous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다양한 여기에 요 부분 to ge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일단 in order to get 같은 것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로 표현하면 so that we could 이런 걸로 바꿨어도 되겠죠. So that we could get, so that 주어동사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절로서의 표현이죠. We had to slowly take apart the family's hut so that we could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for the new house. 그 다음에 material 하면 뭡니까? 재료란 뜻이죠. 재료. 오케이. 뭐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보이면 substance 같은 게 있죠. Substances. We had to slowly take apart the family's hut in order to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for the new house. 새 집을 위한 더 많은 벽돌과 다른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막 빨리 막 부수다 보면 뭐 파이프 같은 거 깨지고 뭐 벽돌 깨지고 이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요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재료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들 재활용해야 했다. 리사이클 하는 거죠 지금. 리사이클 해야만 했었다. We had to recycle the family's hut 이 말이죠. 그런 정도 보이고요. 다음 문장. Every morning, the family and their neighbors would provide breakfast for everyone.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가족과 그들의 이웃들이 would provide, 제공하곤 했었다. 무엇을? breakfast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할 만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이 녀석에 대한 얘기나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까? 설명할 건데요. 일단 would에 집중하는 이유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 will의 과거형이 아니고요. 얘는 뭐다? 아이고 이거죠. 됐습니까? 이건 뭐였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자, 지금 얘가 이제 자원봉사 끝내고 이제 돌아왔어요. 지금도 provide 하고 있진 않겠죠.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동사. 됐습니까?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used to, would.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보면 뒤에 used to 같은 경우에는 be로 대표되는 상태 동사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동작 동사도 올 수 있었어. 근데 would 같은 경우에는 동작 동사밖에 못 온다라고 하는 문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뭐 옛날에 여기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할 때 There used to be a lake 이거밖에 안 됐었습니다. There used to be a lake here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Would 뒤 would가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동사를 쓰일 때는 뒤에 반드시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 됐습니까?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들을 보고 동작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be 동사로 대표되는 이런 상태 동사는 오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더 봐야 될 건 뭐 얘는 여기 잠깐 불러내야 되겠네. 자, 일단 provide에 대해서는 안녕 시험지 혹시 가져왔어요? 오케이. 와 가져오잖아 봐. 아니 넌 가져오잖아. 똥개야 너 왜 안 가져와. 자, 제목이 뭐냐 하면 프로바이드를 보고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라는 문법 제목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프로바이드를 보고 왜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라고 하냐. 자, 프로바이드의 뜻이 공급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마치 give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쓸 수 있을 거야. give는 a에게 b를 주다 할 때 give a b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a에게 b를 주다. 그럼 provide도 뭐 이게 공급하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provide 자체의 뜻이 give의 뜻하고 비슷하니까 provide a b 하면 a에게 b를 공급해 준다, 제공해 준다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야. 할 얘기가 아직 좀 남았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딴 표현은 없고요.
먼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용식이 안 되는데 사용식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provide를 가지고 A에게 B를 주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첫 번째, provide받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고 주어지는 물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전치사 뭘 쓰냐 하면 전치사 with을 써야 돼요. provide 물건 with, 아니 사람 with 물건일 거예요. with 뒤에 물건이 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되느냐, 어떤 물건을 준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면 provide 어떤 물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앞에는 뭐가 와야 되냐, 이번에는 이게 지금 이 교과서에 있는 형태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 for가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ovide A, B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준다 할 때 provide 뒤에 사람이 오면 그 뒤에 온 물건 앞에 전치사 with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ovide 어떤 물건 준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할 때 이때는 for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provide breakfast 어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provide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for whom에 대한 대답이 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표현에 provide everyone whom이 오면 with breakfast,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도 된다, would provide everyone with breakfast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자리에 엉뚱한 전치사가 와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순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어순과 플러스 전치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provide 뒤에 what이 왔으니까 for whom이 오고, provide 뒤에 whom이 오면 with what이 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공, 뭐 여기에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자리에 왔고 얘가 B 자리에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또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이제 집공사 끝났으니까 더 이상 계속해서 아침밥을 주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then all of us, the volunteers, the community members and the family would start wor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렇게 대시하고 대시하고 이거 all of us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then은 세 가지 뜻, 뭐 그렇다면, 그런 다음, 그 뭐 그 순간에 이런 뜻 중에서 이거는 after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죠. Then after that, 그러니까 아침 식사 후에 이 뜻이기로서 then으로 온거죠. After breakfast, all of us would start working. 우리 모두는 뭐하곤 했었다? 일을 시작하곤 했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집 짓는데 참여한 사람들을 여기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파악에서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집공사에 참여한 사람 첫 번째 volunteers 참여했고, community member 동네 사람들도 했단 말이야. 그 동네 사람들도 volunteer들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구까지, 그 가족들도 자신들이 살 집을 자신들이 짓는 데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함께 했고 가족도 함께 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다 같이 했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would는 used 대신 쓸 수 있는 would 대신에 뭐뭐 하곤 했었다고요. start는 성격이 좋으니까 working 대신에 to work가 와도 상관없겠죠. start는 뭐 like처럼 to do가 오든 뭐 doing이 오든 상관없다. 오케이. 그래서 after breakfast 대신에 then 썼고요. 한 단어로. 그래서 참가자, volunteer, community members and the family would start working. 뭐뭐 하곤 했었다, 일을 시작했다 했는데 시작하곤 했었다 이렇게 했어. 시작하곤 했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we would share food, 계속해서 would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we would share food and stories from time to time. 오, 되게 오래간만이네 from time to time.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 하곤 했었다에 우드고요.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얘 뜻이 때때로죠. 때때로 가끔씩.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가끔씩이란 뜻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같은 건 뭐다? Sometimes입니다. 위치는 sometimes하고 다른 위치지만 의미적으로는 sometimes하고 같은 뜻이다. From time to time. 그래서 뭐 from time to time 대신에 sometimes를 집어넣으면 sometimes는 not 들어갈 위치니까 we would sometimes share food and stories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때때로라는 것을 네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한 단어로 해도 될 걸. 그래서 we would share food and stories from time to time. 한 단어는 sometimes. 오케이. 계속해서 글의 호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뭐 어떤 덩어리 지을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덩어리예요. When evening came, we were all very tired and sweaty, but we were happy. 뭐 이런 거에 주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녁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말이죠. 우리 모두 피곤하고 땀에 푹 절었다. sweaty 했다. but we are happy. 오케이. but을 넣어서 이제 뭐를 느꼈다? 보람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보람이 있었다. 몸은 어떻지만,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좋았다라는 얘기. 보람을 느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 오케이. 그러니까 뭐 when evening came 하면 이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쯤이겠죠. 하루 일과가 마칠 때쯤은 몸은 tired 하고 sweaty 해졌지만 날씨가 어땠어요? temperature가 over 30 degrees celsius 했었죠. 30도 넘으니까 당연히 땀이 나겠죠. 자, sweaty라는 단어는 명사 sweat로부터 왔죠. sweat 하면 땀입니다. 땀. 명사에 y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경우가 있죠. 오케이. 여기에 end가 오면, 여기는 end가 맞지만 여기에 tired한 거하고 땀에 푹 절은 건 end로 연결할 만한 비슷한 개념이고, happy는 뭔가 앞에 것들은 네거티브하죠. tired하고 sweaty는 네거티브하지만 하지만 happy는 포지티브하니까 뭐 여기에 엉뚱하게 다른 게 안 들어가 있도록. 여기는 end가 당연하고 여기는 but이 당연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tired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exhausted 정도는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니까. we were all very exhausted and sweaty. 발음은 exhausted고요. exhausted. exhausted. 매우 지친. 뭐 very tired의 뜻입니다. we were all exhausted and sweaty. but we were happy.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시제가 전부 다 이제 지나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 시제 됐고요. when evening came, we were all very tired and sweaty, but we were happy. 오케이. 아, 그리고 생략도 있죠. 여기에 뭐 이렇게 생략해버려도 됩니다. 여기 어차피 있기 때문에. we were all very tired and sweaty, but happy. 이렇게 가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날들이 이렇게 몇 번 반복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After another week, the home was finally finished. 그래서 한 주 더 지난 후에 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더 지난 후에 지금 이제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That first week부터 시작된 거야. 그 첫 번째 주가 이렇게 흘러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갔죠. 됐습니까? 첫 번째 주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됐고, 그런 다음에 after another week 한 다음에 the home was finally finished 됐으니까 how long did it take to finish the work 라고 물었을 때 it took 2 weeks가 걸린 거죠. 2주 걸렸습니다. 완성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뭐 I had my doubt though 였나요? 뭐 의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 나오죠. 그리고 나기가 뭐 자기가 전혀 모른다. 컨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nd we would only be there for 2 weeks 라고 나오죠. 2주만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2주만에 완성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fter another week 또 한 주가 흐른 후에 됐으니까 2 weeks 걸렸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was 플러스 pp 해서 수동태 뭐 당연하고요. 뭐 어찌 마무리된 뭐 형용사 형태가 아닌 부사 형태가 와야 된다. finally finished 뭐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fter another week 였는데 2주 걸렸다라는 거 2주 걸렸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뭐 the home was finally finished 뭐 어찌 씻었고 수동태 썼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on the last day we had a party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new house 하고 있죠. 마지막 날 우리가 파티했다. 파티를 열었던 의도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부정사로 붙였습니다. 왜?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new house. 뭐 중학교 정도 수준의 글입니다. 뭐 캘린더 타임이니까 on 썼다라는 거. 마지막 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 파티를 열었던 의도. 왜 열었다? In order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new house. 뭐 completion이라는 어휘. 마무리, 완성이라는 뜻이죠. 뭐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면 ha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 held라든지 we held a party 이런 것도 가능하죠. hold a party, have a party, 그 다음에 뭐 through도 가능하죠. 파티 열다 라는 표현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ugh a party 이런 것들. 오케이. 네, celebrate. celebrate 하면 기념하다, 축하하다인데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o as to입니다. 의도죠. 부사제공법이고요. why에 대한 대답이고 의도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in order to, so as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new house. 오케이, 마지막 날 뭐 했다? 집의 완성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열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전치사 on the last day 였고요 we had a party to celebrate the completion 이었습니다. completion of the new house.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the best way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it 하고 to 부정사죠. 그 다음엔 어순주의가 보입니다. 어순주의.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어순주의.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뭐로 착각이 딱 쉽게 생겼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i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가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that was the best day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t은 또는 that은 뭐 대신 왔냐? to have a party 대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생겼지만 전혀 아닙니다. to have a party was the best way. 됐습니까? 뭐 the party 이런 거 대신 왔어요. the party was the best way. 파티가 최선의 최상의 방법이었다고요. 얘는 얘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면 명사제공법이지만 그게 아니고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제공법이다? 형용사제공법입니다. to have a party was the best way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그렇게도 놀라운 경험을 마무리할 최상의 방법이었다. 파티를 여는 것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it이 뭐 가주어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명사적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오케이. 뭐 end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f로 사용된 finish라든지 또는 c로 시작하는 complete 이런 게 있겠죠. to complete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자, 그다음에 incredible. 놀랄 만한이라는 뜻이 놀랄 만한. 같은 말은 학교에서 아마 할 텐데 unbelievable 있겠습니다. unbelievable 뭐 amazing도 이 자리에 되고요. amazing도 되고요. 이제 in이 붙어 있으면 보통 반대말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부정적 단어가 아니고 긍정적 단어입니다. amazing experience, such an amazing experience, such an unbelievable experience, such an incredible.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녀석 어순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요거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
오케이. 중학교 때 이제 서치 하면 같이 설명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베리하고 소하고 그 다음에 서치를 같이 비교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날씨 엄청 덥다. It was very hot도 되고 It was so hot도 되죠. 하지만 It was such hot은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day라는 명사를 집어넣으면 It was a very hot day 되고요. It was a so hot day 안 되고요. It was such a hot day는 되죠.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ery와 so와 such를 같이 비교하는 이유는 얘들이 매우란 뜻으로 그렇게도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사를 부사의 정도가 심하다고 얘기할 때 쓰는 부사나 형용사가 여기에 그냥 이런 거 하면 그냥 더웠다 이 말이죠. 근데 매우 더웠어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지금 이제 명사가 없죠. 명사가 없는 경우에는 very하고 so를 쓸 수 있단 말이야. It was very hot. It was so hot. 하지만 지금 서치도 하는 일은 hot을 꾸며주려고 왔는데 근데 서치는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so는 명사가 있으면 못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순 a such hot day 어순도 주의하십시오. such an incredible 됐습니까? It was the best way. To have a party was the best way. 파티 여는 게 최고의 방법 어떤 to end to complete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를 풀어서 얘기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뭐한 경험입니까? 집죠. 그러니까 그 집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경험을 이렇게 뭐 영어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마무리 부분이니까 감상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경험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가주어 진주어 구분처럼 생겼지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To have a party was the best way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Amazing experien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entire community was there. Everyone was dancing or crying tears of joy.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거기에 와 있었단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게 어떤 일이다? 마을 전체가 축하할 만큼 아주 행복하고 또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얘기했고요. Everyone was dancing or crying tears of joy. 됐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눈물, 춤을 추거나 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어가 가리키는 건 The entire community was at the party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마을 사람들이 다 파티에 와 있었다. The entire community was at the party. entire 하면 전체 같은 말은 whole 있죠. The whole community was there. 이 자리에 entirely 같은 부사가 오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community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 형태. dancing or crying. 그 다음에 뭐 기쁨의 눈물 요거 요런 표현 tears of joy. 됐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뭐 의미적으로 joyfully 뭐 everyone was crying joyfully 기쁘게 울고 있었다. 기쁘게 울고 있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유사보호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얘를 보고 이제 이 tears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유사목적어라고 합니다. 왜 유사목적어라고 하냐면요. cry가 울다란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야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못 가져요 원래는. 근데 지금 목적어처럼 넣어놨어. 이런 걸 보고 또 유사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아닌데 거의 목적어처럼 생긴 거. 됐습니까? 그래서 the entire community was there. Everyone was dancing or 기쁨의 눈물이 뭐였더라? Tears of joy. Crying was crying. Tears of jo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과거 시제였어. 여기까지 과거.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의 장면을 뭐합니까? Describe 하는 거죠. 묘사하죠. 됐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describe,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제가 달라지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ll never forget the looks on the faces of the family as they waved goodbye to us.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전체적인 시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 시제입니다. I will never forget the looks on the faces of family as they waved goodbye to us. 뭐 as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as는 뭐 as가 뭐 세 가지 뜻이 있었죠. 그 중에서 얘는 뭐다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en으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when as 그들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했을 때 이런 거죠. 내가 절대 잊지 못하겠다. 무엇을? The looks on the faces of the family. 표정을 못 잊겠단 말이에요. 표정. 얼굴에 비쳤던 얼굴의 표정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looks on the faces. 얼굴 표정. 누구의 of the family. 그 가족의 얼굴 표정을 절대 못 잊을 거야. 뭐 할 때의? When they waved goodbye to us. 그들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얼굴 표정 the looks on the faces 였어. the looks on the faces of the family. I will never forget the looks. 표정을 못 잊겠어. I will never forget the looks of, on the faces of the family.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 부분 as they waved goodbye to us 였죠. as they goodbye to u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요 표현 좀 As I look back on this trip,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d never met. 자, 이 문장 난이도가 있고 좀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게 좀 많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일단 중요한 부분 먼저 표시해 보면 뭐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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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러면 뭐 요런 시제 같은 거 보이죠,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 오케이. 그래서 as는 또 when의 뜻입니다. 뭐뭐 할 때. 내가 이 여행을, 이 여정을 한번 되돌아볼 때. When I look back on this trip. Look back on 뭐하다? 회상하다죠. 회상하다. 다시 떠올리다. 그래서 얘가 룩백온은 의미적으로 뭐 리마인드라든지 리콜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떠올리다. As I recall this trip. As I remind this trip. As I 뭐 look back on this trip. 그 다음에 또 내용적으로 리플렉트도 돼요. 리플렉트. As I reflect this trip. Reflect가 반사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다 이런 뜻도 있어요. Okay. As I look back on this trip,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자, 뭐 문법적인 거 먼저 쭉 설명할게요. Okay. 그래서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가목적어라 그래요. 가목적어. 자, 그러니까 I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이 뭐 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어 동사 부분만 따지면 이게 5형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5형식이니까 find a 어떤인 거야. find a 어떤 5형식 중에서도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amazing의 형용사인 경우야. 됐습니까? I find it amazing.
그 다음에 이제 이 that 뒷부분 있죠?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ve never met. 이 부분을 보고 뭐라 한다? 진목적을 합니다. 진목적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는데요. 아이 파인드 홀 카인드 소 이런 거 뭐 할 때 배웠죠? 그쵸? 그니까? 자, 이런 거 할 때 내가 뭐라 하냐, 제발 파인드의 뜻을 찾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지금 구조가 파인드 A 어떤이죠? 그쵸? 그래서 무슨 뜻이다?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find a 어떤 하며 목적어가 어떤 상태임을 인지하다, 알게 되다, 깨닫다 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썼단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 부분 뭐 할 때 했다? 어떤 문법 할 때 했다? 5형식. 그래서 5-, 뭐 5-, a니 b니 c니 이런 거 했잖아. 그쵸? 그래서 5-, b죠. 그쵸? 대표 형태 뭐였더라? make a 어떤이었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가 5-b였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뜻을 쓰면 나는 그녀가 뭐 이런 뜻인데, 근데 나는 뭐 이런 표현 하고 싶다. 됐습니까? 나는 자전거 타는 게 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칩시다. 그러므로 자전거 타는 건 쉬워요. 자, 이런 표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먼저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므로 자전거 타는 것은 쉬워요 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로부터 먼저 표현하면 so to ride a bike is easy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주어 부분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있는 거 주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다 뭘 갖다 놓고 얘를 이렇게 뒤로 가는 거 몇 학년 때 배웠어요? 중1 때 배웠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뭐가 옵니까? 바로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 아무 뜻도 없고 짧은 녀석 뭐 이렇게 한다고 배웠잖아. 그쵸? 이때 문법 제목이 뭐였어? 가주어, 진주어였죠. 그쵸? 여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표현할 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누가 다 아이가 find 한다. 누구를? to ride a bike 어떤? easy. 그래서 find a 어떤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목적격 보호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이 문장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애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똑같은 걸 갖다 놔요. 얘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to ride a bike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녀석을 뭐라 그런다? 가목적으로 왔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는 대절을 가지고 있는 대절을 대절 가지고 진목적어 했어요. 그러니까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는 뭐로 바꿔? 이 속에 뭐 들어있다? So It is amazing that so many people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라는 것은
됐습니까? 과목적어 진목적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it을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없단 말입니다. it 밖에 못 와요. 그 다음에 이 that 생략은 가능합니다.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I find it amazing so many people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뭐야 amazing so many different 이렇게 와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 해석상은 유리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amazing이냐 amazed냐 여기서는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야 그들이 절대 만나보지 않았던 가족을 위해서 어떤 집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왔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이게 여기에 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놀란 감정을 들게 만드는 이죠. 이게 이 내용이 감동 사람도 아닌데 여기 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사람도 아닌데 amazed 되어질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amazingly 같은 부사가 와서도 안 됩니다. 빼박 amazing 밖에 안 됩니다. amazing이 되면 뭐도 되겠다. incredible, unbelievable도 되겠죠. I find it amazing. I find it awesome. I find it wonderful.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였죠? 그렇죠. 뭐였던 것 시제가 과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은 뭐 모였을 땐 봤을 거 아닌가. 여기는 이제 이게 과거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로 처리했다? 만나지 못했던 건 대각으로 head plus pp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사 who나 that이 생략됐죠. 목적격이라 생략됐습니다. family는 family인데 어떤 여기에 they가 가리키는 건 뭐다? so many different people입니다. 그래서 as I look back on this trip 내가 이 여행을 한번 되돌아 봤을 때 회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평가해 봤을 때 난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이 만나본 적도 없었던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빼박 이 형태 in order to 정도 넣을 수 있겠죠.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그러니까 빌드가 to 빌드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형태 in order to so as to 등이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생면부지의 사람이 생면부지라고 하죠. 생면부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보고 생면부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as I look back on 되돌아보다라는 표현 수거 look back on 알아두시고요. look back on this trip look back on recall recollect 나는 그렇게 난 뭐 놀라웠다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놀라운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원래는 해줘야 돼요. 깨달았다. I find it amazing 이런 식으로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at they had never met. 전혀 만나지도 못한 이렇게 관계사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을 짓기 위하여 의도죠. 사실이란 말은 없습니다.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라는 것 라는 것 요정도 되어 있어요. 라는 것 함께 왔다 라는 것 so many people that so many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문법이에요. 아마 감옥적어는 뭐 많이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감옥적어, 진목적어고 대절로 처리했다. 진목적어 대 뒤에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언감생심 뭐 위치라든지 what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생략이나 대시입니다.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or many of us it was the first time we'd ever built a hous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들 중 다수에게는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다수에게는 it was the first time we'd ever built a house. 뭐 이 it이 뭐한 녀석이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비인칭이죠. 이번엔 첫 번째였어요 이러고 있죠. 비인칭 주어. 그렇기 때문에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비인칭 주어 It was the first time 하고 나서 이렇게 됐죠. 첫 번째였다. 그러면 the first time이 달고 들어갈 거냐 그냥 들어갈 거냐 이거 따지는 거. 여기에 생략된 게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를 우리가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러면 we'd ever built a house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이죠. 처음으로가 뭐다?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거는 뭐다? for which가 한꺼번에 생략됐어요. 그리고 for which가 뭐가 돼갖고 생략된 거냐면 지금 when이 되어서 생략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까지 갔어요. 관계부사 when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for를 쓴다면 위치를 쓸 수밖에.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여기에 for가 있을 때는 위치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It was the first time for which we had ever built a house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hat을 굳이 나는 꼭 that 난 that이 너무 좋아하고 싶으면 It was the first time that we'd ever built a house 한 다음에 여기다 for를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문법.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들 다수에게는 첫 번째였어요. 어떤 첫 번째? 우리가 뭐 해봤었던? 집을 지어봤었던.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제가 뭐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과거고 여기에 지어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head 플러스 pp 무슨 시제를 채택. 여기 과거니까 얘는 한 단계 더 앞선 시제인 뭐를 채택했다? 대과거를 채택했습니다. head built 됐습니까? 그런 동사의 형태들 왜 이렇게 생긴 왜 was냐 왜 we had ever built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들 다수에게는 뭐 이런 거 나오죠. 많은 for many of us 했고요. 뭐 이거 심표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it was first time 한 다음에 that 놓고 싶어 알아서 그럼 이거 됩니다. that we'd ever built a house for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됐습니까? 처음으로 할 때 for the first time입니다. 그래서 for which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여기서부터 이제 지나간 여행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부분인데 계속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처음이었으니까 힘들었겠죠. 처음 해본 일이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벗 나왔어. 힘들었는 건 부정적이죠. 하지만 벗이 나왔으니까 뒤에 긍정적 내용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ork was hard. 그 일은 힘들었지만 but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or even complained. 그래서 그 어떤 한 명, 단, 뭐 not one person 이게 어떤 느낌 하고 싶었냐면 단 한 명의 사람도 이런 느낌 됐습니까? 단 한 명의 사람도 이런 느낌 하려고 not one person ever stopped 미소를 멈추거나 또는 even complained not one person 여기에 이제 or 하고 or 뒤에 뭐가 생겼냐 not one person even complained 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no person의 뜻입니다. no person 됐습니까? no person ever no one이 좀 더 깔끔하겠죠. no one ever stopped smiling or no one even complained 아무도 미소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착각을 하는 친구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 멈췄구나 불평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no one하고 같으니까 부정주어야. 부정주어 부정주어이기 때문에 complain 한 사람도 없었고 stopped smiling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미소 짓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두 계속해서 미소를 띄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왜 꼬라지로 생겼냐 보면 여기에 얘가 V1이고 그 다음에 병렬구조 다음에 얘가 V2죠. 그러니까 stopped 과거니까 complained도 똑같이 과거 형태 해야지
여기 애가 엉뚱한 형태로 있으면 안 돼. 뭐 to 라든지 ing 라든지 이거 안 돼. smile, 아, stop도 하고 똑같은 시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complained의 형태밖에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뭐 even complaining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complaining을 쓰잖아? 그러면 완전 뜻이 완전 박살나버려. complaining이 생략됐다는 얘기는 stopped가 여기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 complaining이 돼버리면 또는 심지어 아무도 뭐 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불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계속 불평을 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이거 ing로 complaining이 돼버리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ing로 바꿨을 뿐인데 완전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No one complained, no one stopped smiling. 이런 식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top에 대해서 얘기하면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목적으로서 뭐의 형태밖에 안 된다? ing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smile도 다른 형태가 안 돼요. 그럼 stop에 대해서 이 설명하면은 뭐 몇 번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비교죠, 비교. 자, 스탑을 보고 왜 알죠? 스탑의 뜻이 뭐하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는 뜻도 있고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 그러니까 스탑의 영영풀이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hold, 멈춰! 더 이상 이동하지 마! 일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quit, 때려치우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그러니까 hold의 뜻은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이고 quit은 어떤 진행 중인 동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혀 다른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stop이 지금 이 녀석은 quit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quit이 아니고, 자, held가 잡다라는 뜻 말고 멈추다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나는 뭐하다? 어디 가다가 잠깐 멈췄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으로서 온 게 아니고 부사로서 온 거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잠깐 멈췄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책을 좀 읽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stop 뒤에 있는 to do는 목적으로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top을 보고 내가 자꾸 enjoy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like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나는 독서를 멈췄다, 나는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심해, to smile 같은 게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미소를 짓기 위해서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가 돼버립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에 smile도 그렇고 complain도 그렇고 다른 형태를 쓰면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smile이 왜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complain도 다른 형태 선택지 없이 이 형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no one started smiling or no one even complained.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미소 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소 지었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ork was hard, 힘들었지만 부정적, but 뒤에 긍정적.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or even complained. The work was hard, but 뭐 요 부분 뭐 not one person stopped, complained. 두 개 같이 해버리고요. stopped 뒤에는 smiling or even complain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후평가도 지금 I'm thankful for the friendships I've made through this trip 하고 있죠. 오케이. 뭐 문장의 구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말이죠.
뭐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우정은 우정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그 이번 여행을 통해서란 뜻이죠. 이번 여행을 통해서 뭐 했던, 만들었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보면 이 녀석이 선행사가 틀림없고 달고 들어간다, 그냥 들어간다, 여기에 대매 형태로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 위치 또는 대시 목적격이라서 생략된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택 가능한 건 위치, 대 또는 생략. 그다음에 각각 선택된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선택된 시제는 고마워하는 거 현재고, 그다음에 내가 여행을 통해서 쌓아온 우정은 현재 완료를 썼다는 건 지금 이 사람들 다 헤어졌을 거 아니야. 그쵸?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쌓아온 우정, 이번 여행을 통해서 쌓아온 우정을 현재 완료 시제로 했던 얘기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라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 이 시제를 선택함으로써 지금도 연락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현재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여기 전치사 through 같은 것들, 뭐 이 여행을 통해서니까 through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ankful 같은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제 슬슬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grateful이 있죠. grateful. I'm grateful for the friendships. 감사한다. 고마워하는 이란 thankful, grateful for the friendships I've made. 뭐 여기에 them 같은 거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이런 건 중학교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뭐야 뭐 나는 뭐야 뭐야 막 어이씨 움직이면 안 되는데. 선택 풀려라. 왜 선택돼 있냐. 너랑 실랭이 할 시간 없거든. 뭐 내가 이런 말도 있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great 뭐 thankful 했고, 그 다음에 grateful 같은 것도 있고요. I'm grateful, I'm thankful for the friendships that I've made through this trip.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접속 부사 나오면 되게 반가워하죠. In addition,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the community members, and his family.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게다가 했습니다. 게다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뭡니까? 뭐 우정을 우정이 그러니까 친하게 사귀게 된 사람들 자주 연락하게 되고 우정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고, 그 다음에 교훈을 얻었다는 얘기 했으니까 in addition 뭐 요 문장 다음에 문장의 순서 됐습니까?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웠어요 됐습니까? In addition 이 자리에 일단 뭐 글의 순서 요렇게 요렇게 얘다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갈 만한 접속 부사는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있겠죠. besid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그 다음에 뭐 다른 자원봉사 얘가 이제 뭐 배울 만한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자원봉사자나 뭐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가족들 모두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게 됐다. 됐습니까?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 addition 나왔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글의 순서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thought I was there to give but I received so much more in return.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뻔하게 겁 만드는데 생략됐을 거고요. Okay. but이 왔습니다. but give하고 receive하고 서로 반대말이니까 사이에 but이 잘 어울리죠. 주다 받다 됐습니까? 뭐 took 해도 되겠죠. 뭐, give and take. Okay.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뭡니까? 과거죠. 과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땐 그랬지, 그땐 그런 생각했었지 해서 선택된 시제는 과거입니다. I thought I was there to give. 내가 뭔가 주기 위해서, 의도죠,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니까 뭐 in order 쓸 수 있겠죠. 난 생각했는데 that I was there. 내가 거기 갔다고. 왜? 왜 갔다고? To give something. 뭔가를 주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but I received a, 거꾸로 내가 받았다. So much more. 뭐 여기에 얘가 이제 뭐 뭐니까 얘가 비교급이니까 뭐 여기에 뭐 even이나 알도 5종 세트 still a lot far 같은 것도 very는 안 된다. 그거 so far more so much more so even more. 그 다음에 in return의 뜻은 어찌 란 뜻인데 보답으로 이런 뜻이죠. 보답으로 대가로 보답으로 in return. I thought that I was there to give. 내가 뭔가 주려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but I took so much more. 내가 오히려 received 받았어. 보답으로 훨씬 더 많은 걸. 오케이. 그래서 뭐 so much mor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o much more. 여기가 뭐 but의 의미고요. I received but I received so much more. 그다음에 여기 보답으로란 말이 안 보이네요. 보답으로 대가로 I thought I was there to give but I received so much more in return.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선택된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을 지배하는 구조는 inspire A to do가 보이죠. inspire A to do inspire A to do inspire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 뭐 굳이 뭐 해석은 조금 달라지지만 결국 같은 의미는 encouraged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This experience has encouraged me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Inspire, 영감을 주다. Encourage, 뭐 북돋우다, 용기를 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번 경험은 말이죠. 이러한 경험이 has inspired.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영감을 줬던 얘기니까 선택된 시제. 지금도 이런 영감을 받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단 말이야. 동기유발이 되고 있다. 됐습니까? 뭐 모티베이티드도 되겠죠. 뭐 모티베이티드도 좋네. 모티베이티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동의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칠 때마다 느끼시나요? 뭐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This experience has motivated me to continue. 됐습니까? 그래서 동기유발 해왔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다른 형태는 안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다른 형태가 가능하죠. continue 성격 두우니까 to build도 가능하겠다. To continue to build houses for others.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좀 중요한게 저 앞에 보면 뭐 I had my doubts though 한 다음에 두 가지 걱정 중에 뭐 나는 뭐 전혀 construction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저 앞에 있었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 문장에 딱 등장하면서 얘가 이제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니네 오빠처럼 그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뭔가 얘가 지금 아직 고등학생이고 진로 결정 못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글 쓰는 애가. 그쵸? 이걸 통해서 자기의 진로에 대한 도움도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니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비교과 이런 비교과 활동 이런 거. 그렇죠? 비교과 활동에 나는 뭐 자원봉사 해외에 뭐 빈민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거 가봤는데 그때 경험을 통해서 뭐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이런 거 써갖고 내면 좋아하겠죠. 아 얘가 이걸 통해서 건축에 대한 관심을 얻게 됐구나. 얘가 건축과가 되면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건축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진로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this experience가 뭐였다? 요거 이제 현재 완료로 표현해놨어요. 현재 완료로 has inspired me to continue. inspire a to do to continue building도 되고 to build houses for the others for others. inspire a to do 현재 완료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됐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it이 나오면 일단 긴장하고 봐야 되겠죠. I hope that it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help out in the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 encourage가 바로 나오네. 됐습니까? 또 사용된 구조가 encourage A to do죠. inspire A to do하고 똑같죠. 5형식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5형식인데요.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뭐 inspire A to do, encourage A to do, motivate A to do. 자, 그럼 it에 대해서 하면 이건 this experience 대신 왔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수로 바꿔 쓸수 있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I hope that this experience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help out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it이 또는 뭐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라고 볼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걸 계속하는 것이 my family와 family members에게 to help out in the future 하는 걸뭐 그런데 동기작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 약간 it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help out은 뭐 도움을 준다란 얘기죠. 뭐 help others 이런 겁니다. to help others in the future. 그래서 이 사람들도 친구와 나의 가족들도 나의 이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나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to help out 타인을 도와주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을 바라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을 바라고 있으니까 I hope를 쓰지, I wish를 뭐, I wish 가정법 과거를 이렇게 쓰진 않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바란다 말이죠. 나는 희망한다. I hope that it will encourage my family,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help out in the futur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 딱 끝날 것 같으면서 되게 안 끝난다, 그치? 주제주제 할 말이 많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lthough 떴습니다. although 떴으니까 뒤에는 꼭 주어 동사가 있는지 절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lthough 2 weeks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I had the chance to make new friends, learn about a different culture, and most importantly, do something that makes the lives of others better. 자, 뭐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벌써.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seem like 어떤 것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 같이 보인다. look like 대신에 이제 seem like가 많이 보이죠. 됐습니까? like가 있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a long time처럼 명사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뭐 chance to do니까 약간 뻔하고요. chance to do.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그 다음에 얘는 또왜 이렇게 생겼니?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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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그러니까 chance to make, chance to learn, chance to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가 다 생략됐습니다. chance to make, chance to learn, chance to do. 그 다음에 뭐 여기 that 볼 거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뭐 그니까
그다음 마지막 관계사절 that 뒤에 있는 관계 that 뒤에 있는 관계사절은 또 뭐 make a 어떤도 보이죠. make a 어떤. 자 일단 although 2 weeks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 I had my doubts do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 됐습니까? 뭐 두가 난 건설에 대해서 모른다. 체류 기간이 너무 짧을 것 같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거죠. 비록 2주가 어떻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 긴 기간인 것처럼 보이 길진 않아 보이겠지만 됐습니까? 과소평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에이 꼴랑 2주가 가지고 뭘 하겠어 라고 타인들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I had a chance. 내가 기회를 가졌죠. 뭐 할 기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뭐 할 기회가 나온 거죠. 친구 사귈 기회. 이 얘기 어디서 나왔냐면은 뭐 I am thankful 이런 얘기 나오죠. 그쵸? For the friendships that I've made 이런 거 거기에 나오죠. 그쵸? 거기에 chance to make a new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기회 to learn about a different culture 이제 다른 나라 갔으니까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to do something 뭔가 할 기회죠.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The lives of others를 better하게 만들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죠. 타인의 삶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하면 뭐 seem like 여기에 like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형용사라면 됐습니까? 만약 형용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 May not seem long 해도 되겠죠. 여기도 여기까지 long으로 바꿨어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Although 2 weeks may not seem long. 됐습니까? Seem to be long 해도 되겠고 To be 뭐 형용사 해도 되겠고 Seem to be long. Seem like a long time. Seem long은 이상하다. Seem long은 이상하다. Seem to be long 이런 거. Seem to do 알죠. May not seem to be long.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그 다음에 시제 과거를 선택했습니다. I had the chance to make 형용사 적용법 to 부정사 사귈 기회, 배울 기회, 그 다음에 뭔가 할 기회 그래, 전부 다 얘들 생긴 게 to make 그 다음에 to run 되고 생략 얘 to do 되고 do 되고 근데 여기 생략했다면 얘도 생략해줘야 됩니다. 뭐 ing라든지 다른 형태는 빼박 안 되고요. 네, something that을 한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something that을 뭐로 바꿨어도 되겠다? what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do what makes lives of others better. something that은 what으로 바꿨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뭐 특별한 뜻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something that에서 that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얘는 which로 바꿔 쓰지 않는다라고 배우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니까. 그리고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주격이니까. 그러니까 make 생긴 꼬라지도 잘 보셔야 돼요. 선행사가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꼭 빼박 makes 이외의 형태는 안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떠나. 자 그래서 so that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도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ay가 보이네요. 설명할 것도. I'm so glad that this family now has a safe place where they can lay their heads. 자, 보통 이제 so that 구문은 얘를 그래서 라고 하죠. 그쵸? 근데 얘는 so that 구문이 아니야. 됐습니까? 얘는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so that 구문의 that은 마치 so 같은 의미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근데 so가 아니고 뭐의 의미냐면 because의 의미인 거예요. 거꾸로. 얘는 so that 구문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I'm so glad because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선생님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나본 적이 있어.
I'm sorry that I couldn't go there. 이런 거 본 적 있어. 내가 유감스럽다. 왜? 내가 거기에 갈 수 없어서. 이게 because 같은 거였거든요. 대신 워낙 문장,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I'm sorry that 이런 거 본 적 있어. 됐습니까? 이게 because 같습니다. 이게 그게 사용된 거예요. so that 구문이 아니야. 됐습니까? I'm so glad because my this family now has a safe place.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매우 기쁘다. 왜 기쁘다? 이 가족이 이제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는 장소인데, 안전한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안전한 장소?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수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대꿈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where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는 이게 관계부사자리란 말이죠. 왜냐하면 what a place they can lay their heads, what a place at the place죠. 그 장소에서 할 때 at the place죠. 선행사인 place가 at the place가 돼야 되니까 이 w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만약에 has 뒤에 at이 있다면 where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which 또는 that이겠죠. which they can lay their heads at. 됐습니까? 아 근데 at보다는 여기에 뭐 on이 낫겠다. 왜냐면 이 동사 때문에 뭐 at 미안합니다. at which보다는 on which가 낫겠네요. 여기에 on이 있다면 뭔가 달라진다는 것 끝에 on which they can lay their hea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lay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lay에 대해서 이미 선생님이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어떤 거 설명했었냐면요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거짓말 하다일 때 3단 변신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다죠? 이건 눕다죠, 눕다. 그러니까 눕다. 얘는 과거형, 누웠었다. 얘는 뭐 PP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놓다야, 놓다, 두다. 됐습니까? lay, laid, laid. 지금 거기에 사용, 요게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죠. lie의 과거형이랑 lay의 원형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지금 거기 있는 건 당연히 누구겠다? 이 둘 중에서 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조동사 뒤니까.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y can lie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이렇게 같은 의미가 전달되니까. Where they can lie. Where they can lay their heads. 지금은 이제 그들의 머리를 둘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풋의 의미를 가진 녀석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ey can lie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일단 they can lie their heads가 아니고 lie를 쓰고 싶으면 목적어 lie가 눕다 할 때는 자동사기 때문에 their heads 같은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겠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풋의 뜻을 가지면 lay를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매우 기쁘다. I'm so glad. 그래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that this family now has a safe place where they can lay their heads. 그 다음에 자 오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뭐 이런 거 deserve는 뭐 여러분들 옛날에 선생님이랑 같이 뭐 you deserve to die. 넌 죽어도 싸다. 뭐 이런 거 패턴 영어 할 때 만나본 적이 기억이 다 까먹었죠. 그쵸? deserve to do 하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는 deserve 뒤에 어떤 명사가 와서 뭐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deserve의 뜻이 뭐뭐의 자격이 있다. 뭐 deserve 쓰는 형태는 뭐 deserve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you deserve it 이런 식으로 넌 deserve it you deserve the prize 뭐 봉준호 감독이나 아니면 뭐 윤여정 씨한테 you deserve the prize 이렇게 하면 그 상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이런 뜻이겠죠. deserve to do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뭐뭐 할 자격 동사를 넣고 싶으면 deserve to do. 오케이 뭐 뻔하게 여기에 대시 생략됐고요.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이 자신의 신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시제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시제죠. So I believe that everyone deserves a decent home. 그래서 decent의 뜻은 제대로 된 이라는 거 됐습니까? decent. decent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검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ecent 같은 경우에 아직도 안 올라왔나? 지금쯤 올라올 때가 됐잖아. 와이씨 뭐야 날 또 넘어갔어? 오늘은 안 되겠다. 아이고 CG 에이치 오케이 얘는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뭐 fair 괜찮네요. fair fair house. 그다음에 sufficient도 나는데 여기서는 sufficient 좀 어색하고. 아 adequate 이거 꼭 알아두세요. adequate a d e q u a t e adequate house decent house. 혹시 뭐 이번 모의고사에 adequate 같은 단어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proper는 뭐 여기 이 자리엔 좀 어색하고. 어, 그 다음에 appropriate 이거 알아두세요.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priate. 오케이,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제대로 된 이란 거 제대로 된 D로 시작하는 단어 선택은 decent. 그 다음에 뭐뭐 할 자격이 있다도 D네요. deserves everyone 단수 시작 취급하니까 deserves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everyone deserves a decent house. deserve decent 뭐 라인 맞춘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thout a place to live.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겁니까? 뭐 사람들의 어떤 각성 됐습니까? 깨달음 이런 걸 촉구하는 문장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막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without a place to live 뭐 할 장소가 없는 살 장소가 없는. 자 원래는 여기에 in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략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있어야 되냐면 live a house가 아니고 live a place가 아니고 live in a place니까 살아있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없어도 맞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a place to live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a place to live 살 장소. 그러니까 살 곳이 없는 이라고 하니까 일단 전치사 여기에 막 엉뚱하게 with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살 장소가 없는. 그 다음에 without a place to live는 peopl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around the world도 people 꾸며주고요. without a place to live도 people 꾸며줍니다.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okay, around the world without a place to live 그러니까 살 곳 없는 이 표현 without a place to live로 했습니다. without many people without a place to live. 그 다음에 they are the reason why ordinary people like me want to go out there and help put a roof over their head. 에서는 they가 가리키는 건 people without a place to live죠. 살 곳이 없는 사람들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people without a place to live are the reason wh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people like me people, ordinary people wanted to go out there and 왜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얘는 to put도 되겠죠. over their head 비유적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문장이지만 why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관계사절인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유다. 그 사람들이 동기란 말이죠. motivation이다 됐습니까? reason이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뭐 하는 이유, 원하는 이유,
거기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는 이유고 또 뭐 하는 것을 원하는 돕기를 원하는 이유 뭐 하는 것을 돕는 거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놓는 것을 돕기 원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디센트 하우스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가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want to go out there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고 또 want to help put a roof 오버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 놓는 것을 돕고 싶어 하는 이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거 뭐 the reason이나 why 둘 중 하나 생략 가능. 관계부사니까 the reason이나 why 둘 중 하나 생략 가능하죠. They are the reason ordinary people like me 해두고 They are why ordinary people like me 이렇게 할 수 있고 The reason why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help가 왜 꼬라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랑 연결시키면 되냐? go랑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why ordinary people like me want to go out there and why ordinary people like me want to help죠. 둘이 똑같은 이유가 그러니까 얘도 to help는 됩니다. want to go out there and want to help out 되니까 얘도 to 얘도 뭐 help도 되고 to help도 되고 얘도 put도 되고 to put도 되고 좀 신기한 구도네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좀 바짝 땡겼고요. 다음에 심화학습 갈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